거예요. 이제 우리 결혼해요. 그런데 진짜냐? 모르게 겁이 나요. 꼭 붙들어줘. 같이 처음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시간. 나는 당신을 믿을게요. 그대에게만 반한 것 같아 말은 안 했지만 넌 거려요. 마음으로 안아줘요. 같이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힘들겠죠. 걱정 말아요. 잘할게요. 드렸고요. 네, 그래서 같이 날씨 좋은 날, 가을바람과 선선한 이런 공기, 선선하다고 하기엔 조금 춥나요? 제가 추위를 잘 안 타서. 네, 가을날에 잘 어울리는 곡을 보사노바로 편곡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곡일 거라고 생각해요. 반가운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그대와 들려드릴게요. 잠이 들고
매일 그대와 밤의 품에 안겨 매일 그대와 잠이 들고파 매일 그대와 매일 그대와 손이 없잖아요. 모기가 물고 있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항상 티크에도 오늘 봤는데 이제 치마를 입거나 한 날에는 물어뜯기면서 한다는 직업병이 있답니다. 네, 멜그대야 들려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바다에 대한 제 자작곡을 들려드릴게요. 하얀 파도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다를 가고 싶지만 바다를 볼 수 없어서 세탁기를 보면서 바다를 상상하면서 썼던 곡이에요. 이게 어느 날 빨래를 하는데 세탁기에 돌아가다가 하얀 거품이라든지 하얀 파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다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탁기를 하염없이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지나온 얘기들 아니면 앞으로의 걱정들 지난 추억들 여러 가지를 상상하면서 썼던 얘기였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직접 바다에 가서 이 노래도 부르고 이 노래도 들어보고 했는데요.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장소와 상관이 없나 봐요. 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다에 갔을 때도 세탁기를 봤을 때랑 똑같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네, 그런 저의 곡 하얀 파도 들려드릴게요. 뜻한
들으셨으니까 공평하게 아는 노래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노래도 이제 제 나름은 또 최신곡이라고 하는데 벌써 2013년도 곡이더라고요. 지금 22년도니까 거의 10년이 된 노래라서 여러분들도 이 노래가 10년이나 됐다고? 라는 깜짝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비록 수요일이지만 들려드리는 금요일의 만남을 들려드릴게요. 월요일에